화이팅. 아유, 어서.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축구 선수 느낌이네 또 여기 또. 이름 김범용입니다. 김범용? 32입니다. 범용이 32? 네. 뭐해? 저 축구 하고 있습니다. 어? 축구 하고 있습니다. 어? 야, 내 발치네. 걸어오는 게 딱 저기들어 족쟁이더라고요 보니까. 오, 범용이에요. 이름 축구해. 박채연이요. 채연이 박채연. 네. 채연이도 됐어요. 축구하고? 아니요. 취준생. 취준생? 네. 둘이 연인이야? 아니요, 저는 아니요, 와이프 아니요? 있습니다. 와이프 있습니다. 아, 어? 와이프가 있어? 네. 뭐야, 니네는 저는... 뭐야? 무슨 관계야? 아, 저, 처음 처음 뵀어요. 된 관계예요. 아, 미안해. 뭐야, 난. 아, 공통점이 있어. 네, 아, 네. 공통점. 아,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에 대한 공통점을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 다 맞추지, 그럼 오, 보살인데. 네. 어. 왜 뭐가 고민이야? 얘기해봐. 어, 이게 자연곱슬머리인데. 자연곱슬머리인데. 아, 진짜?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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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짓말. 아, 진짜예요. 원래 이렇다고 머리가? 네, 네, 네. 우와, 네. 처음인데 처음 봤는데. 어. 네, 자연곱슬머리인데 좀 사람들이 좀 시선이나 이런 편견 같은 게 좀 많았어서 그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곱슬머리를 기른 지는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 13년 정도 매직으로 계속 머리를 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맞추는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원래 이게 내 모습인데. 그쵸? 어. 네, 그래서 반삭을 했어요. 제가 집에서 부엌 가위로 머리를 자른 다음에 머리를 길렀는데 제 곱슬머리를 처음 본 거예요, 저도.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곱슬머리를 길렀을 때는 이제 혼혈이냐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너는, 혼혈 느낌은 아예 너는, 없어, 여기는. 너는 어. 네. 너한테 만약에 혼혈이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되게 이상한 그건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 근데 막 마스크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신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옷가게 직원분도 있으시고. 근데 진짜 야 멋있게 하다 근데. 이런 정도 곱슬은 흔치 않은데. 그냥 약간 좀 예술 쪽에 있는 분 같긴 해. 엄청 그런 얘기 많아. 재즈나 많이... 뭐 수우파처럼 댄스 막 이런 쪽에 있잖아. 춤 진짜 멋지. 노래도 못하지. 아 노래? 아 노래? 아 빨리... 노래는 좀 하나 없네. 근데 이 헤어스타일이 이제 좀 더 눈에 띄는 이유가 곱슬머리도 곱슬머리지만 좀 헤어스타일 자체가 눈에 확 띄는 헤어스타일이고. 네네. 그래서 아마 더 좀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앞머리는 네. 진짜 누가 정성스럽게 파마를 한 이거를 미용실에서 했다고 하면 이거 몇십만 원짜리 아, 이거 파마거든 이거.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제품을 발라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한 거지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말리면 아마 범용 씨처럼 건조해 보이는 아, 그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래? 네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여기는 스프링처럼 앞에가. 맞아요. 곱슬머리에도 사실 타입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반곱슬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웨이비, 컬리, 코일리 이 세 단계로 나눌 아, 수가 있어요. 많이 했구나. 네. 너는 아, 공부 많이 있어요. 했구나. 네. 너는 코일리지? 아니요. 컬리. 왜? 컬리? 네, 어. 코일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범용 씨가 코일리. 아, 그래? 네. 코일리도 이렇게 되긴 하는데 오. 그걸 또 ABC로 나눠요. 야, 궁금하네. 그래서 A는 좀 더 루즈한 컬이고 B, C로 갈수록 좀 더 촘촘해지거든요. 근데 집안 쪽에 있지 않아요? 유전 그 있지 않을까? 가족들은 다 곱슬머리긴 하거든요. 근데 아. 보통 반곱슬이라고 많이 아. 하시잖아요. 그 정도 곱슬을 가지셨는데 아. 제가 그중에서 가장 아. 타이트한 곱슬머리라서. 근데 이게 사진을 보면 채연이 사진을 보면 네. 아기 때는 생머리다가 크면서 네. 와 여기서 나왔네. 네. 너 원래 언제까지 생머리였어? 근데 저기 생머리가 아니라 반곱슬이 이미 뒤에가 다 네, 이미 됐어.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나도 네. 그런 게 있거든. 사람이 머리가 결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그쵸? 나는 어릴 때 완전 생머리였어. 그냥 내가 어릴 때 사진 보면 이 정도로 찰랑찰랑한 생머리였거든. 근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머리를 짧게 깎았잖아, 스포츠 머리로. 네. 그리고 6년을 그렇게 살았어. 머리 길러본 적이 없어,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때 머리를 길렀는데 머리가 반곱슬보다 조금 더 강한 곱슬로 바뀌었어. 어,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물을 많이 머리에 묻히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파마했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꼬부라져. 난 못 봤어가지고. 내가 그걸 밖에 보여준 적이 아무도 없어. 신체 변화가 많네. 신체 변화가 많네. 쌍꺼풀도 자연적으로 생기고. 아, 아니 근데 곱슬이 그러니까 반곱슬보다 강한 반곱슬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짧으면 티가 안 나고 머리가 길면 티가 나는 그런 곱슬이야. 아니 근데 범용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도 얘는 범용이는 귀엽다. 아예 진짜 오해를 얘는 받을만하네, 니는. 아니 얘 어릴 때도 저기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애 바뀐 줄 알고. 아 진짜로? 애 바뀐 줄 알고. 아 진짜로? 그 정도로? 저 제가 바뀐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 진짜로? 야 이거 핀 거지, 이거 핀 거지. 핀 거죠. 제 역대급 매직. 그때는 얼굴이 까매도 혼혈이라고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최고 오해받을 때는 이때야. 이때가 최고 오해받죠, 나랑 머리가 이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고민이야, 얘기해봐. 범용이는. 저도 근데 똑같은 소리 많이 들어요. 혼혈이냐. 저는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또 다 탔지요. 네, 엄청 까맣게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하면은 오히려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혼혈이냐라고 물어보고. 네. 부모님은 아니 저희 부모님은 머리가 다 괜찮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분이시고. 네 조상분들도 안 계세요. 그러면 팀에서도 오해를 했겠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 그렇지. 처음도 처음인데 지금 지내면서도 많이 오해들 하세요. 보통 축구는 한 30명을 기준점으로 두고 구단 관계자까지 하면 뭐 50명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번 근데 그 머리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한번 얘기하고 한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 스트레스구나. 어느 팀을 또 따옮겨도 뭐 일본 가서도 다 이렇게 일일이 한 번씩 다 물어보니까 매번 똑같은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여기 등에 한글로 김범료라고 이름이 적혀있는데 한국인이냐라고 물어본다니까요. 경기 중에 한국인이냐라고 물어본다니까요. 경기 중에. 아, 미치겠어요. 그러면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 혹시? 근데 아내는 속아서 결혼했죠. 제가 짧은 머리였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 조용히 장모님께서 저 가고 이제 처형한테 그 한국 혼혈인가? 혼혈인가? 라고 물어봤대요. 장모님. 네, 그래갖고 최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때린 적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아, 그 애기도. 애기도 곱슬이야? 아니요, 안 났는데 아직. 걱정이에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아, 애기도 곱슬일까 봐. 제가 아들이면은 제가 이제 살아온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제 달래가며 설명해주며 막 키울 수 있겠는데 딸이. 딸이면은 최연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쵸. 근데 저도 애를 안 낳을까 생각도 했어요. 네 나이에 벌써 애 걱정을 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면 스타일링처럼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었는데. 아 근데 곱슬머리여도 귀여울 것 같아요. 예쁘지, 너무 예쁘지. 네. 그걸 뭐 고민하지 마. 왜 애까지 걱정을 해. 그렇잖아. 그 나오면 다 내 새끼인데. 네. 아니 근데 니네 고민은 이게 이제 힘들다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 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항상 그냥 궁금점이 있고 그 다름을 항상 확인하고 싶어하고 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아, 그 오지랖을 왜 그렇게 부려? 아, 그걸 왜 물어봐?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아, 멋있잖아. 자꾸 뭐 혼혈이네, 뭐 외국인이네 이런 얘기. 그거 듣는 사람한테는 당사자한테는 그게 굉장히 무례하고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기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이건 머리 색깔이고 그런 건데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곱슬머리가 장점은 없니?
장점? 숱이 많아 보인다. 아, 숱이 많지. 진짜 숱이 너무 숱, 많아 보인다. 숱 걱정 자체. 숱. 그러니까. 장점은 헤딩 뭐야? 헤딩 할 때 좀 덜 아픈 거 없어? 아, 확실히 이마로 하지 헤딩은요. 아, 이마로 하는데 이마로 하는데 머리로 가끔, 할 때도 가끔 여기로도 맞기도 하니까. 그렇지, 쿠션 역할을. 근데 진짜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 통증은 좀 다르긴 해요. 저도 정형외과를 갔는데 다리가 아파서 갔는데 머리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탈모 될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대머리 될 일이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도 복이지 뭐. 어, 복이죠.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복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범용이는 운동 열심히 해서 네. 이왕 시작한 거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 아니잖아. 네, 뭐 한번 정점 찍어봐야지, 그지? 채은이도 취업 준비 잘해서 원하는 또 직장으로 들어가서 화이팅하기 바랄게. 자, 한번 와봐. 너무 걱정하지 마, 이세에 대한 걱정. 야, 얘네 돈이 좋나 보다. 돈 들어오나 보다. 그러니까. 어떤 거 줬을 거, 5만 원? 전 둘 다 줄게. 그렇지, 현명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알았지? 화이팅! 그래, 행복해. 화이팅! 열심히 해. 잘하세요. 어우, 뒤가 엄청 풍성하구나, 뒷머리가. 매일 스트레스 거야, 자꾸 물어보니까. 어서 파마인 거예요. 막, 뭐, 그럼 일일이 자꾸 다 해야 되고. 일단은, 마음 진짜 편하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좋은 제품 소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머리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유익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 방법이 존재하니까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핀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곱슬머리도 개인의 개성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새해는 더 많은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